19세기 스위스의 탐험가 요한 부르크하르트는 카이로로 향하는 도중 베두인들로부터 신비로운 전설을 하나 듣게 됩니다. 그것은 사막의 절벽 사이에 존재한다는 고대 도시에 관한 이야기였는데요. 요한은 소문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이슬람 교도로 위장하여 베두인들에게 접근하였고 1812년 그들이 말한 전설 속 고대 도시를 발견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렇게 암벽 도시 페트라는 세상 밖으로 드러나게 되었죠. 요르단 남부의 척박한 사막지대에 위치한 페트라는 거대한 바위산을 깎아서 만든 암벽 도시로 가파른 협곡 틈에 건설되어 있습니다. 페트라는 현대의 학자들도 경이롭다고 평하는 놀랍고 신비로운 요소들로 가득 찬 곳인데요. 이 드넓은 도시와 신전들은 대체 누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든 것일까요? 그 실마리는 신비로운 고대 부족 나바테아인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나바테아인들은 기원전 7세기에서 2세기경까지 아라비아 북부와 남부 레반트 일대에 살았던 고대 유목민입니다. 그들에 대한 기록은 거의 남아있지 않은데요. 나바테아인들이 세운 고대 왕국 페트라에 대한 흔적들로만 그들의 존재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죠. 나바테아인들은 뛰어난 상인이자 건축가였으며 고유한 언어와 문화를 보유한 지성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네게브 사막을 통해 그리스, 로마, 페르시아, 메소포타미아 등 많은 나라와 무역을 하며 빠르게 성장하였는데요. 그 교역량은 당대 동서양의 모든 문명을 놓고 보아도 최대 규모였을 거라고 짐작된다고 하죠. 당시 귀한 품목으로 취급받던 유향, 타르 등을 거래하며 큰 부를 쌓은 그들은 유목 생활을 끝내고 도시를 만들어 정착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사막의 척박한 바위 틈 사이에 페트라를 짓고 완성하였죠. 사방이 절벽으로 둘러싸인 페트라는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신비로움을 자아냅니다. 바위 도시라는 이름에 걸맞게 붉은 사암산을 통째로 깎아내려가며 파내는 공법으로 대부분의 건물들을 지었는데요. 이렇게 건설된 건축물은 발견된 것만 무려 800여 개에 달했죠. 도시의 모든 인원을 수용하는 것이 가능했을 거라고 하는 33계층 원형 극장, 나바테아인들이 섬기던 두샤라 신을 모신 신전, 카스레빈, 트피라움, 현대의 대도시 빌딩 10층 건물의 웅장함과 맞먹는다는 장례 사원, 앗 에디르, 페트라의 건물들 중 가장 놀라운 유적이라 평가받는 알카지네까지, 건물들은 그 종류도 매우 다양했습니다. 특히나 알카지네 신전은 하나의 거대한 예술품이라고도 불리는 곳이었는데요. 왕의 무덤이라는 용도에 걸맞게 43m에 달하는 웅장한 높이로 건설되었으며 그 외벽에는 독수리를 비롯하여 네바테안의 신들이 세세하게 조각되어 있죠. 페트라를 연구하던 학자들은 몇만 명이 함께 지냈을 거라고 추정되는 이 사막 도시에 어떤 식으로 물을 공급한 건지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 의문은 유적 인근 사막으로 조사가 확대되면서 풀릴 수 있었는데요. 페트라 일대 총 130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넓은 면적에 대규모의 수로 공사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발견된 물 저장소만 70개, 댐은 28개에 달했으며 그 외에도 수십 개가 넘는 수로들이 도시 인근 곳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로써 사막에 단 한 번의 비만 내려도 그 일대에서 모인 모든 빗물들은 그 중심에 위치한 페트라로 흘러들 수 있었죠. 그렇게 모인 물은 페트라 내부에 위치한 200여 개의 저수시설로 분류되어 이동하였으며 그 저수시설과 연결된 또 다른 수로를 통해 도시 전체로 퍼졌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노력은 페트라 인근의 사막을 녹지로 만들 정도였는데요. 학자들은 네바테아인들이 물을 끌어와 주변을 풍요롭게 만든 덕에 당시 그 지역 일대에는 풀이 자라고 꽃이 피었으며 새가 날아다녔을 거라고 말하였죠.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이러한 녹빛 사막은 페트라 내에 위치한 건물의 벽화로 어렴풋이 남아있습니다. 자연을 신성시하고 당대 어떤 문명보다도 뛰어난 문화와 기술력을 갖추었던 나바스테아 왕국 페트라는 끝내 로마에게 정복당하며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단단한 암벽 요새에서 훌륭하게 방어를 해내는 듯 했으나 로마군이 도시로 향하는 수로를 끊어버리면서 결국 굴복하고 말았죠. 페트라 곳곳에는 고대 나바테아인들이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수천 개의 낙서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나바테아인들이 문자를 이용하고 소통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어째서인지 나바테아인들이 그러한 문자를 토대로 남긴 문헌은 단 한 차례도 발견되지 않았죠. 이집트인들은 사원 벽에, 유대인들은 두루마리에, 바빌로니아인들은 점 도판에 글자를 쓰고 기록하며 그들의 역사를 남겼습니다. 왕과 통치자들은 자신의 위대한 업적과 승리가 후세에까지 널리 전해지기를 바랐죠. 고대 도시 페트라에는 최대 5만 명의 인원이 함께 살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는데요. 그들 중 단 한 사람도 기록서를 남기지 않았다는 것에는
어떠한 이유가 있지는 않을까요? 학자들은 이것이 도굴로 인한 약탈과는 크게 관련이 없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문화와 예술을 즐겼던 나바테아인들이 세운 고대 도시 페트라에는 도서관이 없었으며 사원과 신전의 벽에도 문자 기록들은 따로 없었기 때문이죠. 이에 대해 페트라를 조사하던 학자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마치 일부러 글을 쓰는 것을 거부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 존재가 확실한 문명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할 정도로 발견 기록이 적은 문명. 어쩌면 아직 발굴되지 않은 페트라 유적 어딘가 그들의 미스터리를 풀어줄 만한 열쇠가 존재하지는 않을까요? 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현재까지 발굴된 페트라 유적은 20% 정도뿐이라고 합니다. 1812년 발견된 이후 약 200여 년간 조사가 이루어졌음에도 아직 80%에 달하는 유적이 사막의 모래 속에 잠들어 있는 것인데요. 최근에는 알카지네 신전에 지하가 있다는 것과 지하 속에 수많은 유물들이 존재한다는 것이 새롭게 드러나기도 하였죠. 나바테아인들은 어떤 비밀을 숨기고 싶어 한 것일까요? 그들의 비밀이 세상에 드러나는 날 역사는 또 어떻게 바뀌게 되는 걸까요? 기묘한 밤이었습니다.